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전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열차 보면은 그 전력을 공급해주는 고압선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달리면서도 충전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고압선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전기 열차가 나왔다고요. 네, 도로 바닥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있는 집전 장치를 통해 자기장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 자동차인데요. 네. 네, 달리면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기존 전기 자동차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배터리 가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움직일 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때는 엄청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위험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기준 허용치인 62밀리가우스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무선전력전속연구센터에서는 전자파를 감소시키는 기술과 또 차폐제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친구, 연인,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로 오전부터 공원은 들썩거린다. 이 놀이공원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관람객들이 공원 안을 편리하게 다니도록 도와주는 이 코끼리 관람 열차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열차는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 열차다. 네, 온라인 전기 코끼리 열차의 특징은 일단 전기로 가기 때문에 디젤 모터하고 비교했을 때 매연이란 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이란 말 그대로 그 운행 중이나 정차 중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열차지만 선로는 따로 필요 없다. 도로를 충전소로 활용해 실시간 무선 충전이 가능한 온라인 전기 열차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열차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온라인 전기 열차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소음도 적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리면서 충전이 되는 것일까?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급전시설이 묻혀 있는 곳이다. 열차가 주행 중에는 열차 앞에 표시등이 파란색을 띈다. 그러다 급전시설이 묻혀 있는 도로에 충전 구간에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차해 있을 때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충전소가 따로 필요 없다. 그렇다면 온라인 전기 자동차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것일까? 온라인 전기 자동차는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량 하부에 장착된 집전 장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 자동차다. 시점과 종점, 정류장과 가속 구간 등 전체 노선의 약 25%의 급전 인프라를 구축해 일반 도로를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 이 온라인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배터리 충전형 전기 자동차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달리면서 무선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기존 전기 자동차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배터리 가격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여기 보시는 게 배터리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그 무선 케이블에서 올라오는 그 전자파를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집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 집전 장치를 통해서 올라온 전기 에너지가 여기 배터리에 그 모이게 되고요. 요게 다시 엔지 그 전기 모터 쪽으로 구동을 할수 있게끔 에너지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존 전기자동차는 주유소의 5배 이상의 고가의 충전시설과 최대 10시간 정도의 충전시간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이런 문제점을 말끔히 씻어줄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놀이공원에는 디젤 관람 열차 6대가 운행 중이지만 노후 정도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전기 열차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있던 그 디젤 열차가 차량도 노후가 되기도 했고 매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전기 열차가 도입된 계기가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매연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은 물론 만족을 하시고. 이 공원은 총 2.2km의 순환 도로 중 372.5m 구간에 급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 2011년 디젤 관람 열차 석대를 온라인 전기 열차로 교체, 상용 운행을 시작했다. 매연과 악취 없는 관람 열차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냄새가 나서 좋고 또 공기오염이 안 되니까 동식물에 유익할 테고 또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 공원은 앞으로 석대의 온라인 전기 열차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온라인 전기 열차,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 온라인 전기 열차의 원천 기술, 일명 올레브 기술은 여기서 탄생했다. 연구단은 지난 2009년부터 국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기버스에 대한 무선 충전 개발 기술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연구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올레브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20kHz 급직전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미국 타임즈에 의해 세계 50대 신기술로 선정돼 주목받을 만큼 획기적이었다. 또 2013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으로부터 2013년 세계 10대 유망 기술로 인정받았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기술은 차량 주행과 정차 중에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진 상태에서의 자기장 탄성화 기술로 일명 SMFIR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버스를 움직일 만큼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자기장을 발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할 것이다. 과연 전자파의 위험은 없을까? 62.5mg가 기준 허용치로 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엄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올리브 시스템에는 그런 어떤 전자파에 지금 말씀드린 62.5mg를 만족시키고 있고 또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을 만족시키는 그 전자파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로는 그 구조적으로 설계상에서 전자파를 적게 발생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고 또 적절한 차폐제를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는 차폐제를 적절하게 개발해서 적절하게 배치하고 해서 이런 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기준 레벨보다 적게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자동차 외에 또 어떤 기기에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이 되나요? 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패드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됩니다. 네. 네, 이 무선 충전기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매번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다. 또 충전 효율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휴대폰 갖고 다닐 때 그 배터리 충전할 때 보면요. 그 충전 기기까지 다 갖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불편한데 그렇죠.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기술 이제 막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선 충전 업계의 관심은요. 누가 더 안전하면서도 높은 효율의 무선 충전 기술을 실현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원과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은 결실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